네, 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할머니가 주신 건데. 가끔씩 한 번씩 주시는데, 안 받을 수가 없으니. 근데 이러고 까먹어요. 안녕하세요. 영화를 전공하고 영화 칼라리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20대입니다. 저는 평소에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해갖고 취미로 그림을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한 2년 됐나요? 2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후련함을 느낄 수 있어서. 그리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좀 로망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노트로 한 7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주로 쓰는 도구는 오일 파스텔인데요. 싼 거는 거의 한만원 이내에 살수 있는 것들인데, 가끔 가다가 제가 또 지르는 걸 좋아해갖고. 저 옐로우 좋아하는데? 오. 반응 좋아요, 여기. 하얀 종이 하면 배경을 다 채워야 된다는 느낌이 강박증 같이 생겨갖고 되게 힘든데, 까만 종이는 오히려 비워간다는 느낌이 강해갖고. 그리고 선물 받은 건데, 표지가 좋아요. 그래서 기스 날까봐 아까워갖고 선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커버도 따로 마련했거든요. 그리고. 아니, 뭘 사기에는 사이즈도 애매하고 그래갖고. 얘네가 신기한 게, 요거 해서 QR코드 등록을 하면은 카톡을 보내줘요. 사유리 쓰라고 카톡을 보내주더라고.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안 그래도 이거 3개월짜리예요. 네, 3개월씩 해갖고 몇번 3개월마다 산 형태인데,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3개월마다 마음을 다질 수 있는 형태이지 않을까?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 재밌어요. 막꿈 같은 것도 적으라 그러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지만.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4년 전에 선물 받은 피통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로망처럼 갖고 싶었던 형태였는데, 친구가 안 쓴다고 그냥 툭 넘겨주는데, 쿨하게. 가족이 되게 좋아요. 진짜 좋다. 요새 읽고 있는 책인데요. 키다리 아저씨는 다들 제목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고,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얘기만 들었고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읽어보자 하고 지금 3주째 들어있는 책입니다.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재밌어요. 이거는 자주 애용하는 알라딘 서산. 표지가 예쁘기도 하고 쉽지 않은 시기다 보니까 도움이 될것 같아서. 표지는 에드워드 오퍼시의 자판인데, 영화나 광고에서 많이 따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손에 쥐고 있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인데, 모든 아이폰과 같이 깨져 있어요. 보통 제가 쓰는 용도는 메모장 기능을 되게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시나리오 같은 거를, 아무래도 나중에는 어쨌든 저만의 작품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밤을 새는데 피곤하지가 않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고, 그러면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는데, 일이 되니까 또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났죠? 어렵다.